대장님이 간다. 와! 저희 경성커피에서 지금 주력 메뉴로 밀고 있는 딸기 주스, 딸기 라떼, 딸기 병 이렇게 한번 만들어 그치? 같이 만들어 볼게요. 최초의 무게 한번 재볼게요. 이거는 밭들 포함해서 1kg. 1,010g. 저는 1,170g? 제가 핸디캡 100g 더 했어요. 칼 처음 써보는 칼? 왜 이러지 마. 중화 칼이네요. 귀엽다 칼. 하는 거. 자, 10년 동안 꼭지 딴 사람과. 내가 치면 안 될 텐데. 먹기만 했는데. 네. 할까요? 네. 시작. 계속 좀. 오, 꼭 입이 안 떠져. 꼭지 잘 떼서 로스 없이 최대한 깔끔하게 따시면 됩니다. 입 올리고 올리고 자르고 입 올리고 자르고. 되게 바쁘신데 맛있던데. 손님들이 이런 들어간다는 게 다. 오. 야. 아, 맛있습니다. 왔어. 저 원래 사인 거 먼저. 시간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. 1,120. 1,010에서 948. 62g. 로스 65. 전 아까 1,170. 70에서 50g. 오, 반성해야겠네. 저희는 이제 매장에 쇼케이스가 심지어 없었어요. 그럴 때는 아이스박스에 딸기 몇 개 꽂아놓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되면 3컵 진열, 나머지는 바로 주스용으로 다시 빼놓고 그거 먼저 갈아서 드리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. 실제로 딸기가 들어가는 한 잔에 들어간 양이 엄청 들어가네. 200? 반팩 이상 들어가네. 요 정도. 요즘에 근데 저희가 딸기 주스 가격을 조금 인상했어요. 그래서 사실 실제로 들어가기 컵 무게 제외하고 280까지 들어갑니다. 실제로 이렇게 한 잔에 딱 들어가요. 엄청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네요. 세팅해서 제일 상단에는 딸기 이쁘게 해서 이렇게 돌려놓고 제가 만약에 로우커피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4잔 정도만 앞에 진열 딱 이렇게 해두고 있을 것 같아요. 주문 들어오면 이걸로 바로 갈리고 이걸로 주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. 네네네. 한 블렌더로 다 가능해요. 사실 재료가 신선하면은 사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. 손님도 계시니까 맛도 보여드리고 딸기 주스 들어오면 딸기 반 컵을 넣습니다. 반 컵. 컵을 넣고 딸기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. 얼음은 전 기본적으로 얼음은 4-5 이 정도 넣고 물을 주스니까 그리고 설탕. 그 딸기는 향이 강한 제품이지 실제로 당도는 낮아요. 넉넉하게 넣어주면 좋습니다. 넉넉하게 이만큼. 근데 반대로 뭐 파인애플 이런 건 향도 강하고 당도도 높아요. 그런 건 설탕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. 근데 반대로 자두 향은 좋은데 산미가 엄청 세잖아요. 그건 설탕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. 요거를 1차로 갈게요. 실제로 만들어서 나가는데 15초 안 걸립니다. 얼마 정도 갈아요? 얼음이랑 과일이랑 충분히 갈아주고요. 오래 갈 필요 없어요. 얼음 가는 소리 안 들리죠? 액체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반 컵. 손님이 먹었을 때 딸기가 씹혀야 진짜 리얼이구나 하고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요 정도 갈아도 되겠네요. 요 정도 갈고 과일을 채워줄게요. 우와. 오, 맞네요. 딱 맞죠? 첫 잔이니까 딱 맞죠? 두 번째 잔은 과즙이 또 쌓일 테니까 그때는 물을 좀 줄여서 요 정도만 넣어주시고. 딸기라떼 더 쉬워요. 딸기라떼 10초는 됩니다. 아 그래요? 일단은 이거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. 네. 이거 사장님 거랑 손님 거 하나씩 드릴까요? 맛 좀 보시라고. 맛있네요.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분명히 다른 곳 가서 딸기 한번 먹겠죠. 딴 데는 더 싸네 이러면서. 근데 딴 데 가서 먹었을 때 냉동이면 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. 아주 찔아요. 그렇게 해야 돼요. 여기 생딸기를 맛보여 드리면 다른 집을 볼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로스도 있고 힘들겠지만 로스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 사장님이 최대한 도움을 주셔서 최대한 더 바쁘게 딸기 팩을 자주 조금씩만 사야 돼요. 하루에 한 팩씩만 이라서 두세 잔만 팔더라도 한 팩 계속 더 팔리면 두 팩
자, 딸기라떼 바로 해볼게요. 네. 딸기라떼는 이제 딸기 우유 들어간 제품이고 네. 계량 필요 없이 그냥 이 제품 그대로 쓸게요. 네. 이제 믹서에 딸기를 다 넣을게요. 그냥. 네. 딸기 다 넣고 설탕 똑같이 넣습니다. 네. 실제로 딸기 설탕을 저렇게 많이 할 수 있지만 네. 시럽이나 이런 거에 농축액 이런 게 더 안 좋지 네. 이런 거는 어차피 하루에 매일 자주 먹는 제품들이 아니니까 네. 자율로 설탕이니까 그리고 당 흡수율이 네. 적잖아요. 뚜껑 닫고 끝. 아 그래요? 나갈 때 10초 또 대충 갈아요. 대충 갈죠. 네. 큰 알맹이 없어졌다 그럼 바로 스톱. 네. 딸기 그대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얼음을 네 알만 넣을게요. 얼음은 층구분을 위해서 우유를 얼음 위로 천천히 떨어뜨려 줄게요. 아 진짜 오 딸기네요. 그냥 진짜 딸기입니다. 저희 네. 수박 주스에는 물도 안 넣어요. 아 진짜요? 아무것도 안 넣어요. 근데 실제로 우유가 조금 더 들어가야 맛있어요. 네. 조금만 더 넣을게요. 네. 오, 네. 그 아까 그대로 갈립니다. 딸기라떼는 이렇게 나옵니다. 오 예쁩니다. 바로 갈아야 맛있구나. 과일만 좋은 걸 구하면 다른 레시피 필요 없어요. 재료 좋은 건 사실 아무것도 못 따라가요. 이게 얼음이 좀 많이 들어가면 소용들이 나중에 그 건더기 네, 먹기 불편해하셔서 여기는 얼음을 최대한 적게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온도가 약간 그럼 덜 차갑잖아요. 네. 그 딸기향이 훨씬 많아요. 아. 확 차가워버리면 딸기향이 잘 안 나요. 즉석이 역시 맛있네요. 진짜 맛있다.